엄청난 그 화제를 모았던 사연. 네. 새드 해피엔딩. 아. 기억하시죠? 그 웨딩 옆에 촬영하는데 한 명 더 오신 거. 있던. 네. 미국 유학? 선호 선배는? 헤어지자고 했어. 나 1년 동안 선배 좋아했어요. 앞으로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어요. 어제 오빠 만났어. 그리고 우리 잤어. 뭐? 그냥 오빠 곁에 있고 싶어. 이 마음은 못 놓겠다고. 나랑 결혼해 줄래? 오빠. 혜주가 다시 돌아오면 진짜 오빠 안 흔들릴 자신 있어? 결혼 직전까지 고민하던 그런 사연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네. 우리도 이제 헤어지기도 힘들 것 같고 남친이 이제 친구와 바람피웠던 기억을 평생 안고 살 것도 사실 너무 걱정이 되고 그렇죠. 근데 후일담이 왔습니까? 후일담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. 후일담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현재는 그 고민녀와 후일담이 왔습니까? 후일담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. 현재는 그 고민녀와 연락이 구절된 상태랍니다. 어떡해. 아마도 뭐 좀 뭐 본인이 마음을 좀 추스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걱정되네요. 예. 근데 이제 방송에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의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왔대요. 그래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왔어요, 왔어요. 제가 읽어드릴게요. 저도 고민녀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. 그 사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남친을 볼 때마다 괴로웠고 우린 10개월간 상담을 받았습니다.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더군요. 마음속 쓰레기통을 뒤집어 엎으라고요. 상담 과정에서 제 마음속 쓰레기통을 탈탈 털어 쓰레기들을 제대로 보고 파쇄까지 했습니다. 지금도 그 사건들의 잔상이 떠오를 때가 있지만 이제 아프지 않아요. 고민도 잘 극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. 이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의 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.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.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이걸 버리려도 자꾸 잔상이 떠오르고 잔상이 떠오르고 이러는데 진짜 결혼을 해서 끈끈함 그 부부간에 그게 쌓이게 되면 그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또 자연스럽게 뭐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. 아무튼 우린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네.